부동산 개발을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석 연휴 극심한 지 정체를 피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주요 우회 도로를 알려드립니다. 경산에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이색 창업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해외 연수 중 무리를 일으킨 전 예천군 의원 제명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도식, 박종철 두 전 의원은 변호사를 통해 항소의 뜻을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지역 관광업체가 팔공사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지난달 문화재청에 서류를 냈던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사업자만 바꿔가며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나서는 것에는 대구시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수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구의 한 관광상품개발업체가 문화재청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업체가 팔공산 갓바위 서편 225m 지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데 근처에 보물 제431호 관봉 석조 열애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허가가 필요합니다. 업체는 대구와 경북 경산에 걸쳐 길이 1.2km의 케이블카와 승강장, 데크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자들이나 뭐 장애우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겠나 사용하는데 그리고 또 여기는 참배 지역이라 야간에도 바람이 세지 않으면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지난 2013년에도 2016년에도 다른 사업자들이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며 나섰지만 문화재청은 환경문화 훼손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대구 시민단체들은 한국 불교 성지 중 하나로 꼽히는 갓바위 의미가 퇴색된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만 바뀌면서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건 대구시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생태적 가치들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어떤 이런 인공적인, 인위적인 시설물들에 대한 건설에 대해서 약간 가이드라인이나 제약 같은 것을 명확한 입장을 좀 보여준다면. 구름다리와 케이블카, 팔공산 개발을 두고 논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12일 목요일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 도로 상황은 어떨까요? 지정체가 심할 때 필요한 우회 도로 정보를 홍정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구 경북권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하루 평균 49만 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이 차가 붐비는 날은 13일 추석 당일 63만 대로 심한 지정체가 우려됩니다. 주요 우회 도로를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 금호나들목에서 국도 4호선 70나들목을 거쳐 외관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역시 경주나들목에서 국도 4호선을 이용하면 영천까지 30km의 구간에 지정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의 경우 다부나들목에서 국도 5호선을 이용해 군이나들목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중앙내륙고속도로 김천분기점에서 낙동분기점 구간은 동김천에서 국도 3호선을 이용해 남상주 IC를 이용하면 극심한 지정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지정체 해소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금호분기점에서 북대구나들목을 비롯해 일부 구간의 갓길차로 운영을 허용합니다. 경찰은 오는 15일 연휴 마지막 날까지 헬기를 비롯해 순찰차 180대를 동원하고 교통경찰 400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고질적인 난폭운전과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청첩 정체 구간에 대해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은 우선 소통시키는 등 원활한 교통관리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추진되고 있죠.
경산에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이색 창업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어떤 곳인지 이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튜브가 플랫폼 시대의 절대 강자로 떠오르면서 인기 유튜버를 꿈꾸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간디로 활동하고 있는 사공현우 씨는 이곳에서 직접 영상을 만듭니다. 크로마키룸과 화이트룸, 편집실과 녹음실 등이 갖춰져 있어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촬영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성방가나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 여기 스튜디오에서 촬영했을 경우에는 방해되는 것이 없고 좀 자신감 있게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또 좀 더 좋은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외식 창업에 뛰어든 청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청년들의 부엌, 일명 키친랩. 단순히 공간만 빌려주는 공유 주방을 넘어 창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만의 공간에서 이제 음식도 팔아보고 이제 제품 개발도 해보고 하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연습을 해서 나가서 이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영남대 등 지역 대학 10곳이 모여 있는 경산에는 대학생 11만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창업과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관심 분야인 미디어 콘텐츠 영역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1인 미디어 스튜디오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준비 및 운영 노하우까지 외식업 영업에 대한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청년들의 부엌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경북 지역의 청년층 고용률은 37.7%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젊은 층의 새로운 경향과 유행에 맞춘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청년 취업난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어느덧 가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면 선선한 바람도 제법 불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리 곳곳에 피어난 아름다운 코스모스와 핑크뮬리의 물결이 가을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9월의 청명한 하늘 아래 연분홍 빛깔의 코스모스 꽃잎들이 바람결에 춤을 춥니다. 길을 가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저마다 카메라에 가을을 담습니다. 터널에 주렁주렁 매달린 호박들은 익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더합니다. 축구장 14개를 합친 규모로 꾸며진 대구 하중도의 코스모스 꽃밭입니다. 코스모스가 이 가을의 상징인데 꽃이 이제 많이 피었으니까 가을이 더욱 성큼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드넓은 코스모스 단지 옆으로 물감을 깔아놓은 듯 분홍빛 물결이 가득합니다. 또 하나의 가을의 전령사 핑크뮬리 단지입니다. 지난해 대구 달성군이 옥연지 송해공원과 농공 삼거리에 처음 조성했는데 올해는 3만 본을 추가로 심고 시민들을 맞습니다. 지나가다 너무 예뻐서 꼭 보러 왔거든요. 보니까 정말 가을도 온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가을이 오는 것을 시샘이라도 하듯 늦더위가 이어진 여름의 끝자락. 곳곳을 뒤덮은 꽃들의 향연이 가을의 시작을 반기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성경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포항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학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자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 대잠동의 양학공원 일대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해 전체 30% 미만은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녹지 공간으로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양학공원에는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아이츠 아파트와 지곡 주택단지와 바로 인접한 녹지에 아파트를 지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포항의 금싸라기 땅이라 사업자 측의 수익성 확보 차원으로 풀이되는데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녹지 훼손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희 포항시는 철의 도시고 그리고 대기 오염, 환경 오염에 민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함께한 이 숲을 지켜서 우리의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사수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은 포항시가 현재 계획을 고수한다면 집회 등 단체 행동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들의 요구대로 녹지 보존을 위해선 포항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항시로선 거의 1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양학공원의 보상비로만 1000억 원 넘게 소요된다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사업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결정이 된 겁니까? 결정이 되면 한 4년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게 이제 포기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 근데 시에서는 이 같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양학공원 외에도 환호와 학산공원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따른 아파트 건립을 예상했을 때 녹지 훼손은 물론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포항시가 공원 일몰제에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뜻에 반하게 일방적으로 도시공원에다 뭐 70%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서 공원을 유지한다는 결국은 그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만의 공원이 될 것이고 반면 녹지공원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지자체의 재정 한계를 고려하면 특례사업은 어쩔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내년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둘러싼 우려와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해외 연수 중 물의를 일으킨 전 예천군 의원 제명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가이드 폭행과 도우미 발언으로 예천군 의회에서 제명된 두 의원의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의회의 제명 결정이 재량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고 원고는 지방의회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권도식, 박종철 두 전 의원은 변호사를 통해 항소의 뜻을 전했습니다. 10일 오후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지하 탱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외국인 노동자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들은 오징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탱크를 청소하다 쓰러졌습니다. 사고 당시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3명은 숨졌고 1명은 중태인 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1일 새벽 남은 1명도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들은 작업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감식 작업을 벌이고 추가 조사를 거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대구와 경북 지역의 도로는 당일인 13일에 가장 붐빌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휴 기간인 12일에서 14일 사이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11% 정도 늘어난 하루 평균 49만 대가 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인 13일에는 최대 63만 대가 도로를 이용해 지정체 현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2일부터 14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구기상청은 추석 당일인 13일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시각은 대구 기준 저녁 6시 29분입니다. 연휴 기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7도 안팎의 분포로 폭염의 기세가 꺾이면서 대체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구 지역 병의원 510여 곳과 약국 870여 곳이 문을 엽니다. 또 추석 당일인 9월 13일에는 대형병원 응급실 외에도 동네 의원 22곳이 문을 열고 환자를 진료합니다. 자세한 응급진료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한복을 입으면 경주 지역 주요 사적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12일부터 15일까지 한복을 입고 동궁원과 대릉원, 동궁과 월지, 포석정, 오릉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12일부터 14일까지는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합니다.
안동 씨가 11일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2019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동 축제 관광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올해 축제에 대한 특징과 일정 등을 소개했습니다. 올해 축제 주제는 여성의 탈, 탈 속의 여성으로 12개 나라 13개 단체가 공연을 펼칩니다. 2019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탈춤공원과 안동시내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안동소방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11일 오전 안동역에서 의용소방대원, 안동시 도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안내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감지기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택 화재가 많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화재 예방을 하여 인명피해를 많이 방지하고자 합니다. 경북 청도군 송읍리 고분군에서 고조선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제 새모양 허리띠 장식이 출토됐습니다. 이번 유물은 지난 7월 청도군이 발굴 조사를 거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줬다가 문제가 된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을 수습하던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은 해당 유물이 기원전 2세기경 중국에서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에서 새 모양의 허리띠 장식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주 국유림관리소가 10월 31일까지 버섯과 산약초와 같은 임산물 불법 채취를 특별 단속합니다. 현재 국유 임산물은 산림 보호 활동 등의 의무 사항을 이행한 지역 주민들에 한해 무상 양여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주 국유림관리소는 사법경찰 관리를 포함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채취를 중점 단속하며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불법 산지 전용, 무허가 벌채 등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동물 등록 일제 단속이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달 경북에는 반려동물 6만 6천여 마리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7월에서 8월 자진 신고 기간 동안 2만 6천여 마리가 추가 등록해 지난해 말보다 75%가량이 증가했습니다. 경북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공원 등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등록 여부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가을 장마도 서서히 끝이 나는 모습입니다. 추석 당일에는 전국이 맑아서 보름달 감상하는 데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12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아침에 18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4도가 예상됩니다. 기온도 한층 선선해지겠고요. 전국이 맑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시각은 대구 기준으로 저녁 6시 29분입니다. 가을 장마가 지나고 이제 기온이 선선해지겠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구름만 조금 지나는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 24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도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다만 해가 진 뒤에는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대구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